안녕하세요. 3인 3세계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한 주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고 미증시 훈풍이 닿고 있는데요. 기분 좋은 시작이 이어질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AI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네. 해주셨는데요. 계속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AI 반도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계속 아니 그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힘든 뭐 그런 모습인 건데, 별 똑같은 반도체에도. AI 쪽, 그러니까 차세대 반도체로 집중하고 있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실적과 전망이 엇갈리기 때문에 AI는 이제 시작이다. 음. 지금, 지난번에 지금 그 엔비디아 CU 같은 경우도 음. 어, AI는 이번, 이번 연도가 더 강할 것이다라고 확실한다고 그랬고요. 네. ARM 같은 경우도 지금 이 3일 동안 두배가 넘게 올라갔는데, 이컨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어, 작년 4분기에 너무나 좋아서 뭐 좋지만, 이번 연도 더 좋을 것이라고 또 확신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번 연도를 더 확신하는 것만큼 그만큼 수요와 숫자가 확인되고 있는 것만큼 AL은 이제 시작이다. 근데 옥석을 좀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것만 구분만 좀잘할줄 안다면 여러분 뭐 남은 시간 동안에도 꽤 괜찮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열풍은 계속되겠지만 그 중에서 네.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종목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2년 만에 아마존 시총까지 추월을 했습니다. 네. 풍풍이 계속될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laughs> 엔비디아에 이어서 ARM의 훈풍도 불고 있다라고 네. 해주셨는데요. 이야기 그러니까 해주시죠.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고 네. ARM이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ARM도 제2의 엔비디아가 ARM이다라는 얘이 나올 정도로 이 AI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나고 오 있는 건데 어 일단 지금 이 ARM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건데 어 3일 동안 시가총액 두 배가 급등했는데요. 이게 2천억짜리가 4천억 된게 아니고. 네. 200조짜리가 400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음. 어, 200조가 더 생긴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이 이쪽으로 다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 이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다음 주 21일날 발표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더 좋을 거다라고. 사 지난번 분기에도 확인했지만은 이번 분기 더 좋을 것이다라고 또좀 기대감이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제 세븐튼버니이 AI 칩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9천 조원 펀딩을 추진한다고 해요. 음. 9천 조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600조거든요. 음. 근데 9천조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한 15배 되는 금액을 우와. 모은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개인이. 음.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 그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꿈을 꾸고 있고 이게, 어, 쌤 울트머니 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어, 실현 가능성이 좀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 사실 작년에도 우리 AI에 대한 어떤, 어, 주가 급등도 좀 많이 있었고요. 실적이 많이 나왔지만은 어그 작년보다 더 좋은 게 이번 연도기 이 때문에 아마 어떤 주가 상승폭도 더클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거의 5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존을 제쳤던 것만큼 이 AI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 역시나 반도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못 가는 반도체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못 가는 반도체가 아니라. AI에 집중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반도체 두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의 두 종목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이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미 네. 소개해 주셨던 많은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가온칩스와 GST, 또 알테오젠까지, 바이오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목표가를 터치한 두 가지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HPSP가 35%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62,400원까지 올랐죠.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네. 어 제가 이 HPSP를 한국의 ASML, 그러니까 수소 언릴는 장비를 전 세계에서 얘네밖에 못 만든다 보니까는 영업이익이 50% 나고요. 음. 특히나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과정에 있어서. 수소, 어느덧 장비가 채택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그걸 지금 HPSP 못 만든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한미반업체 이어서 HPSP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제가 지난주 무례방송에서 상세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작은 종목들 보지 마시고, 이런 대형 조제들 보신다고 한다면은, 올라갈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HPSP를 제가 목표가래 5만 5천에 말씀드렸는데 좀 쉽게 좀 돌파한 모습인데 어, 계속해서 이제 좀 보유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의 종목들 계속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자란테크놀로지도 오늘 4만 5,400원까지 오르면서 목표가 4만 5천원 터치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것도 바로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계속해서 꾸히 급등하면서 바로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이제 목표가를 좀 터치 하고 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수익이 꽤 나와 있는 건데, 역시나 이게 지금 ARM의 최대 수혜으로 제가 말, 그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 ARM이 실적이 잘 나온 게 새로 만든 그, 이 ARM의 새로운 반도체가 어, 리스크 5 기반으로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전력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는 그쪽에 침을 많이 침하게 됐고, 그쪽에 로열트가 두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제 ARM이 실적이 대변했던 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리스크5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이 자람 테크놀로지밖에, 없, 자람 테크놀로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 지금 뭐, 클래스 반도체라든가, 뭐, 칩셋 미디어, 이 IP 기업들, 또 오픈 엣지 다 급등하고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가 결국 AI 반도체에 있어서, 어, 가장 또 강력한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것만큼, 지금 뭐, 지금 매수하고 나서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거 거의 50% 올라온 건데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수한 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잘 끝나고 있어 무료방송에서 도 지금 자람 테크처럼 올라갈 수 있는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어, 이쪽에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IP 쪽기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종목들도 잠시 뒤에도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액션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만에 따블이된 ARM이다 라고 해 주셨는데요. 실적 발표 후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작전주, 세력주 그런 얘기 하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뭐1 0억짜리2천억 되고 따블 뭐, 되기도 하는데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시가총액 200조짜리가 거의 400조가 된 겁니다. 약간 음. 그러니까 200조 라는 돈이 그, 그, 들어온 거고요. 200조 라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돈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IP를 봐야 되는 건데 왜 IP를 봐야 되냐? 페미스가 설계하는 기업이고 설계의 앞단의 기업, 바로 IP 기업이죠. 이 IP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블럭이라든가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설계의 기업 또는 파운드에 제공하는 건데 이 IP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잘 개발해서 팔때라이센스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반도체 매출이 올라갈수록. 매출은 로열티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로열티가 1에서 3%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ARM이 대박이 났던 거고요. 지난주 오픈엣즈 같은 경우도 이 IP를 만들어 파는 그 개발하고 만들어 그, 제, 그 제조하는 기업인데, 실제잘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AA 반도체 시장으로 지금 옮겨가면서, IP 기업들의 수익이 잘 올라오고 있다는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ARM이 아마존을 누르고, 아마존도 피테크 기업에 있어서 AI 쪽으로 굉장히 크게 투자하는 건데, 네. 그런 아마존 시총을 누르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 IP, IP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갤럭시 S24가 이제 이온 디바이스 AI, AI로 되 놓게 되면서 그동안 죽어있던 스마트폰 시장까지 살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RM의 IP가 스마트폰의 90% 들어가는 건데,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시장이 죽어있다 보니까 좀안 좋았던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갤럭시 S 24로 결국 또이 스마트폰의 교체 수가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실적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까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IP 기업 봐야 될것 같고요. IP 기업 중에서 또 실적이 잘 나올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여러 번 공략을 했고, 또 수익을 빠르게 네. 맛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삼성전자 출신의 공학박사들이 차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얼마나 좀 튼튼한지가 좀 아마 알게 될것 같고요. 장치간 데이터를 좀 빠르게 전송하는 어, 인터컨테너트 IP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AI 반도체가 뭐냐면, 어, 뭐, 작게, 또, 그, 굉장 빠르게 만들어야겠습니다만, 뭐, 침넷이라든가 어, SOC, 시스템 온칩, 같은 거를 들어보시면은, 반도체 합친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침렛 같은 경우도, 3나노, 5나노, 10나노에서, 각각의 어떤 공동에서 만든 반도체를 다 합쳐놓은 거를 침넷이라고 하자, 침이라고그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각각의 어떤 장치간의 어떤 그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전송할 때 필요한 이 인터커넥트 컨테, 컨테 커넥트 IP를 기술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영상 데이터 전송 IP에 있어서 매출 비중 70%로 차지하면서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IP 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관련 칩의 매출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년에서 5년간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IP를 개발해서 판매했고, 로열티 받는 거기 때문에, 어, 새로운 어떤 개발비용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매출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차세대 인터페이스 규격 바로 이제 PCL 6.0그 기반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서, 지금 CXL가 지금 호환성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 이 IP 기업 중에서 실적이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또퀄리타스 어,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레타스 반도체 그간 또 많은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지금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사실 그 지난 주가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 시장이 이저 p 비아 관련주로 옮겨가면서 이제 같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 억울한 부분을 지금 다시 올려줬고 지금 세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오픈 엣지부터 a r n 까지 실적이 잘 나왔던 것만큼, 뭐, 이 IP 기업도 실적이 꽤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좋게 나오고, 전망 자체가 좋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 단기적으로 48,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2,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네.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삼성이 초격차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맞춤형 네. AI를 만들겠다. 디램을 내놓겠다. 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초격차는 삼성에 자주 쓰는 단어인데 네. 이번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디램이든 뭐그 메모리 쪽에서 글로벌 1등인데 AI 쪽에서는 지금 한일 뒤졌단 말이죠, 한이스에. 그래서, 어, 한이스를 쫓아가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HBM 쪽은 좀, 어, 이제 쫓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보니까는, 지금 CXL 시장 쪽에서는 이제 선두에 나서겠다라고 해서, 그런 초격자 청사진을 발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음 달에, 이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에서, 어, 지금 DS 부분에 이제 메모리 연구 소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한다는 거고요. 결국 이 HBM 같은 경우도 발표하겠지만은, HBM은 하이니스가 지금 뭐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이 안 되는 거고, 이 CXL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제2의 HBM이 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디램을 합쳐서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해서 공급하는 건데, 이 CXL 같은 경우는, 어, 이 인터페이스 기술이란, 기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램과 이 CPU,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이 어떤 그 통신 간의그 어떤 톤을 넓혀가지고, 어, 어떤 그 통신을 좀잘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 하는 게 이제 CXL 인터페이스 기술인 건데, D램 하나의 반도체지만은 CXL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기술이라서 이쪽에서 이제 시이 커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시장을좀 본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XL은 이제 좀대우폭을 늘리는,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삼성이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표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CXL 시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로만 했었지만 삼성의 초격자 청산이 나온다 고 한다면은 CXL 시장도 삼성에 의해서 꽤그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이 CXL 관련주 하나 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두 번째 원픽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오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똑같은 반도체 기업이라도 차세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과 그냥 원래 하던 거 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차세대 반도체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원래 하던 걸 하던 기업들 많이 못 올라간단 말이죠. 네오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 SS 검사 장비 1등 기업인데 지금 4세대 반도체 집중하면서 뭐 디젤 5디램이라든가이고 적층 랜드 플래시 CXL 이쪽에 집중하고 있어서 차세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도 이제 SS 검사 장비 1등인데요. CXL 검사 장비를 개발해서 상용화 시켰고 원래는 이 SS 검사 장비를 마이크로만 공급했거든요. 국내 기업과 삼성 전자한한 공급 안 했는데, 이번에 이 검사 장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아마 삼성이 되겠죠? 그래서 통과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에는 엑시콘이라는 기업이 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던 건데, 네오엠이랑이월하게 되는 거고, CXL까지 같이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본질은 뭐냐면, SS 검사 장비를 마이크로랑 공급했지만은 삼성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커지는데, 여기에 CX의 검사 장비까지 개발 사용을 시켰기 때문에 삼성에 집중하는 게 CX에 이라라 본다고 한다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오쌤은. 최근에 이러 모멘트 올랐습니다만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오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난달부터 올랐던 부분이 c x 관해서 올랐던 건데 올라갔다가 좀 많이 많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테마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AI는 이제 시작이다. 특히나 AI 관련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이 올라간다 그랬죠. 이미 기술 개발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9 0 0 0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네오샘까지 만나봤습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 오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지난 주에도 한미반도체 HPSP 또 어, 바이오 쪽에서 알토오제 말씀드렸는데 이 반도체와 바이오의 핵심 종목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오늘도 그런 종목도 싹 전해드릴 거고요. 아, 어, 반도체 기업들 중에도 못 가는 게꽤 많이 있습니다. 꼭 올라갈 종목 설명을 드릴 거니까 내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에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다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